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떡갈나무인데요. 떡갈나무 다이니 세트예요. 맨 처음에는 저희 집에 이제 소파가 없어가지고 1인 소파로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있던 책상을 테이블을 처분을 하고요. 이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. 엄청 큰거살 것이냐, 아니면 이렇게 세트를 살 것이냐 고민하다가 일단 폭이 130입니다. 그리고 길이가 80입니다. 80. 이렇게 80이고, 높이는 60입니다. 그리고 호두나무 리빙 다이닝 테이블이 있고요. 또 떡갈나무 리빙 다이닝이 있는데요. 저는 이 떡갈나무 테이블을 선택을 했습니다. 호두나무는 이제 이 컬러예요. 좀더 진해요. 예쁘죠? 근데 저희 집 컨셉이랑은 이 컬러가 잘 맞고, 중요한 건 가격이 좀더 싸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.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요,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. 150에 길이 80에 높이 60입니다. 저는 4번을 선택했어요. 130에 길이 80, 높이 60입니다. 60. 선택한 이유는 아이들이 여기 앉기 너무 편하고 까치발 안 들어도 되고, 그리고 이쪽이 책을 놔두시는 분도 계시는데, 이제 다리 올려가지고 바로 올려서 사용해도 됩니다. 정말 편합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올리면 편합니다. 제가 160cm거든요? 키가? 정말 딱 좋습니다. 기존에 거는 까치발을 많이 들었는데, 까치발 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고요. 일단 제가 어설픈 미니멀리스트입니다. 그래서 짐을 최대한 안 들이려고 했는데,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, 아이들이 또 공부는 해야 되니까,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우산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요. 엄청 튼튼해요. 엄청. 통이에요, 통. 떡갈나무. 조립도 친절하게 잘 해주셨고요. 일단 올 때부터요, 보면은 이렇게 검색 있잖아요. 옹이 자국이. 더 심한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저희 집은 그래도 양호하게 온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, 기사님 또한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늘 기분이 좋습니다. 여기까지 무인양품 다이닝 테이블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